그 20번. 20번은 은행계정 조정표죠, 그죠? 우리 회사 장부하고 은행하고, 그죠? 예, 문제 보세요. 보면은 담당 직원이 잠적했고, 우리 회사 예금 잔액은 148만 원이었다. 그죠? 그래, 은행의 잔액은 170만 원이었다. 그랬죠. 그죠? 그 지금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그걸 한번 알아봐라. 이랬잖아. 그죠? 차이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박수 보세요. 우리 회사가 입금한 3만 원이 은행 잔액 증명서에는 반영 안돼 있다. 그죠? 은행에는 돈안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불화수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 인출 안 됐다.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만 원이 회사에 통지 안 됐다. 그죠? 회사에 불화수 해야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잔액 한번 구해볼까요? 회사 잔액 얼마죠? 100, 153만 원이잖아. 그죠? 은행은 얼마죠? 163만 원. 얼마 부족하죠? 차이 생겼잖아. 얼마? 10만 원. 그죠? 그게 답이다. 묻는 답이 되겠죠. 그죠? 다음 거 21번과 22번 문제. 아, 21번. 21번은 뭐냐 하면은 지분법이 지분법. 그죠? 지분법은 우리가 20% 이상일 때잖아. 그죠? 취득 원가에다가 회사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그죠? 배당을 받아서 이거 어떻게 한다? 빼야 되죠? 이거 얼마고, 잔액 얼마고 묻는 문제. 이게 지분법이다. 그러면은, 기본을 알면 30%가 지분법이다. 20% 이상이니까. 200만 원 주고 샀다. 내 지분은 30%. 그 회사 이익이 지금 80만 원 생겼죠? 80만 원 중에 30%내 몫이잖아, 그죠? 80만 원에 30% 얼마? 24만 원이죠. 더하고 배당이 60만 원이죠. 60만 원에 30% 얼마? 18만 원 빼야 되잖아, 그죠? 요것만 더하고 빼면 얼마고? 206만 원. 답 1번. 이게 지분법이다, 그죠? 다음 22번. 사채를 18만 원 주고 취득했다. 오, 취득했네. 유가증권이다, 그죠? 18만 원에 취득하면서 단기간 내에 팔 목적으로 샀다. 아, 단기간 내라 그랬으니까 단기 손익 금융 자산. 그죠? 단기간 내라 그랬잖아, 그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다.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단기간 가는 거 1년 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수수료가 4천 원 있었다. 그 수수료 4천 원은 취득 원가에 포함 안 하죠. 그죠? 비용 처리하죠. 그 비용 처리한다. 그죠? 비용으로 4천 원 떨었다. 그럼 취득은 얼마 주고 샀느냐? 18만 원 주고 샀단 말이지. 그죠? 샀다가 그 액면 이자 만원 받았다. 이자 만원 받았네. 이자 수익이 생겼다. 그죠? 만원 받았고. 그리고 연말에 와서 이 시가가 얼마 됐느냐 보니까 18만 8천 원 됐더라. 얼마 올랐죠? 8천 원 올랐네. 그죠?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죠? 8천 원 생겼다. 다시 그 비용이 지금 4천 원 들어갔잖아. 그죠? 수수료. 그리고 이자 만원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18만 원 샀던 게 18만 8천 원 되었으니까 평가 이익이 얼마 생겼죠? 8천 원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전체로 봐서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비용은 빼야 되죠. 이자 수익은 더 해야 되죠. 요것도 이익도 플러스 해야 되지, 그죠? 그죠? 요것만 빼면 되겠네. 그 전체로 봐서는 얼마? 14,000원 생겼네, 이익이. 그죠? 비용 빼야 되고, 이건 더하고 더하고 하니까 전체로 이익 얼마 증가됐느냐? 14,000원 늘어났다. 그죠? 4번. 다음에 23번 문제. 23번도 은행계정 조정표다. 그죠? 그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회사 장부 잔액은 11,800원이고, 회사는 11,800원이고, 은행이 얼마냐 보니까, 은행 잔액에는 12,800원이었다. 묻는 말 보세요. 은행 측에 미기입 예금이 있었는데, 은행 측에 기입 안 했다면 은행에다 더해야 되죠. 그죠? 이 더할 돈이 있는데, 이거 얼마고 구해봐라. 이거.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묻는 말이 살짝 변형해 놨습니다. 그죠? 그럼 박서.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원이 은행에 입금되었으나 우리 아직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다. 우리 회사에다가 플러스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200원이 아직 회사 장부에는 정리가 안 됐다. 그럼 빼야 되겠네. 이거는 수수료는 줄 돈이니까 그저 빼야 되고. 세 번째, 발행한 수표 1,000원은 1,100원이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은행에서 빼야 되고, 거래처로 받아왔다. A판 수표 600원이 부도나서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못 받았다. 부도났다 그랬네. 회사에서 마이너스. 마지막에 나머지 잔액 차이는 모두 요거다. 요거라 그랬네. 얼마고? 그럼 회사 잔액이 얼마죠? 12,500원 냈다. 그죠? 요게 12,500원 나오기 위해서 요거 얼마고? 계산할 수 있지 뭐. 그죠? 요거 빼고, 그죠? 요 금액이잖아. 그죠? 예. 그럼 11,700원이니까 800원 되겠네. 예, 맞네. 그죠? 정답. 800원. 더하고 빼면 이거 나오면 되잖아. 그죠? 답은 800원이다. 다음에는 24번 문제는 음 문제, 음 할인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푸세요. 24번은, 25번 현금 및 현금 자산이다. 그죠? 자, 체크할게. 현금 들어가는 거. 당좌예금은 현금. 배당금 통지표도 현금. 임차 보증금 제외. 차용영수도 제외, 당좌예금 보증금도 제외, 수입인지도 제외, 우편안정서 현금, 타인발행 수표도 현금. 끝났네. 요거 더하면 되겠네. 얼마? 1,970원. 그죠? 예, 맞네. 다음 26번 문제. 26번 문제.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가 70원이더라.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 얼마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보니까 그죠? 돈 떼인 게 얼마고 묻잖아. 지금 문제가. 돈이 떼인 게 얼마고. 그죠? 지금 문제, 자, 보세요. 이거. 아까 우리가, 기초에 대손 충당금이 100원 있었는데 대손이 만약에 90원이 발생했다 빼야 되죠. 추가 설정을 만약에 40원 했다면은 더해야 되죠. 그죠? 기말에 남는 거 얼마? 50원 남잖아. 그죠? 여기다 함지 보일까요? 함지 보여 볼까요? 대손 충당금이 지금 기초에 얼마가 있었죠? 그 얼마죠? 150원이잖아. 그죠? 기말에 얼마죠? 100원이잖아. 돈 떼인 거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얼마고. 요거 얼마 되겠네. 요거 얼마 그 나와 있잖아. 얼마? 70원 나와 있네. 끝. 그죠? 요 문제잖아. 그죠? 충당금이 기초기말 나와 있고 추가 대손상이 나와 있고 요거 얼마고 얼마에서 빼고 더하면 요거 나왔다. 요거 얼마? 얼마가 되죠? 응? 150원에다가 220원이잖아. 220원 요 빼면 되지 뭐. 120원. 120원. 알았죠? 그죠? 다음에 이번에 27번 문제. 주식 1,000주를 그죠? 주당 7,500원에 매입해서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다 그랬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주식을 내가 샀는데 그죠? 천주의 주식을 샀다. 천주 샀는데, 요걸 얼마 주고 샀느냐? 취득을 얼마 주고 샀느냐? 주당 7,500원 주고 샀다 그랬네? 7,500원 주고 샀다. 그죠? 그 단기 손익으로 분류했다. 근데 이게 9월 초에 이 중에 400주를 팔았다. 이 중에 팔았습니다. 그죠? 400주를 팔았는데 주당 얼마에 팔았죠? 8,500원에 팔았다. 요렇게 팔았다. 그죠? 팔고 나머지 600주는 아니 남았잖아. 그죠? 천주에서 600 남아있죠. 그거는 결산 때 600주가 지금 600주는 시가가 얼마 됐죠? 6천원 됐다 그랬지. 6천원으로 시가가 6천원 됐더라.
알겠죠, 그죠? 어? 어, 8,000원. 예. 자, 뭐 많이 알겠죠, 그죠? 보세요. 7,500원 주고 샀다가 그중 400주는 8,000원에 팔았고 나머지 600주는 연말에 여기 8,000원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묻는 말이 뭐죠? 손에 여기에 이익이냐 손실이냐 얼마가 생겼느냐 이런 묻잖아, 그죠? 뭐 이것도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요래 주고 샀다가 요래 팔았으니까 1,000원 이익 봤니? 400주니까 얼마? 40만 원. 그죠? 요래 주고 샀던 게 요래 돼서 500원 올랐네. 500원 올랐잖아. 600주 얼마? 30만 원. 총 얼마 이익 봤다? 70만 원. 답. 70만 원이 답이다. 그죠? 70만 원 답인데, 거기에 답은 2번입니다. 그죠? 2번인데, 그 답이 또 체크 잘못됐네. 예, 해설은 맞습니다. 그죠? 해설은 맞는데, 그 편집하면서, 거기 잘못됐네. 그죠? 4번이 아니고 2번. 이게 정답 체킹이 잘못될 때,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닌데, 내가 솔직하게 변명하지만은, 이게 왜냐하면 편집하다 보면 답 표지가 넘어가요. 넘어가 버리면은 그게 얼마 잘 모를 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다 보면은 잘못한 거라 이게 편집할 때 보면은 넘어가다 보면 이게 날아가 버리거든 밑에 게. 내가 그냥 농담 선생인 겁니다. 아무튼 그게 2번 답이다 그죠? 다음 28번 보세요. 28번은 딱 보니까 뭐죠? 지분법. 지분법이잖아. 그죠? 취득을 했는데, 그죠? 400주를 만 원에 취득했다. 400만 원이잖아. 요 지분율이 30%다. 그죠? 그러면 우리 지분법은 이익이 생기면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냐? 400만 원 생겼네. 400만 원에 30%면 120만 원 더하고 배당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에 30%는 90만 원이죠. 빼야 된다. 그럼 얼마고 더하고 빼면 얼마고 430만 원 정답. 그죠? 이렇게. 다음 29번 바로 답 볼게요. 보세요. 29번은 현금 및 현금자산 물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자산. 자 바로 통화는 현금. 통화는 현금. 우편한 정수도 현금. 타인반의 수표도 현금. 타인반의 어만 아니죠. 제외. 만기가 도래한 사채예표도 뭐다? 현금 맞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이것도 뭐다? 현금. 맞네. 요거 더 하면 되겠다. 34만 원. 정답. 그죠? 30번. 그 30번 문제도 주식 문제네. 주식 그죠? 100주를 샀다. 100주를 자, 문제를 보세요. 100주를 내가 샀는데 그걸 60만 원 주고 샀다. 한 주당 60만 원 아니잖아. 그죠? 60만 원에 샀다는 거는 결국 몇 주 산 거다? 6,000주. 아, 6,000원에.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60만 원치를 샀다 이 말입니다. 100주를 60만 원 주고 샀다. 그 주당 6천 원 친 거잖아. 그죠? 수수료 만 원 들어갔죠. 그 수수료는 이거 지금 문제가 보니까 이거는 단기 손익을 했잖아. 그죠? 단기 손익을 해서는 이건 비용 처리해야 되죠. 비용 처리해야 된다. 그죠? 비용 처리할 돈이 얼마 생겼다? 만 원 나왔고. 다음에 이걸 단기 손익을 분리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연말에 와서 보니까 시가가 얼마 됐죠? 5,000원 됐더라. 5,000원. 그죠? 5,000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걸 팔았답니다. 팔았는데 요게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다? 5,600원에 팔았다. 그죠? 그렇죠. 문제가, 예, 문제가 5,600원에 팔았습니다. 잘 보세요. 요거 지금 2년도에, 이거 보세요. 요거는 1년도에 시가하고 요 2년도에 팔았잖아. 그죠? 요 비용은 언제 생긴 거죠? 요 비용은 언제 생긴 거죠? 1년도 거죠? 1년도 거잖아. 지금 묻는 게 언제 그걸 묻고 있죠? 2년도. 2년도 요거밖에 없잖아. 요거, 요거. 보세요. 요게 요래 됐을 때는 손실이 천원 생겼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600원 이익 봤죠. 그죠? 몇 주? 100주. 그러면 이익 얼마?
6만 원. 이게 답이지. 이건 아니지. 왜? 이거는 1년도 거니까. 요 2년도는 지금 묻는 게 요거 물었으면은 요거 요거 같이 해줘야 되는 1년도, 요도 1년도니까 그죠? 2년도 거니까 이건 1년도 작년 거잖아, 작년 거. 요거만 있잖아요. 플러스 얼마? 6만 원. 그 답은 2번이다. 요거만 안 속으면 되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2년도 묻잖아, 2년도. 요거는 언제 거? 살 때 비용이잖아, 살 때. 살 때 언제 거였죠? 1년도잖아. 이건 1년도 비용이었고, 요거 지금 요거는 2년도, 2년도, 그죠? 요거 물어서 이거는 관계없지. 플러스 6만 원. 이런 거는 살짝 안 속으면 된다, 그죠? 약간 이제 속이려고 문제 낸 건데,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죠? 다행히 또 그것도 5만 원짜리도 없네, 그죠? 그죠? 아니, 답이 만약에 요게 5만 원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요게 비용 만 원이고, 6만 원, 하더라도 얼마죠? 5만 원이잖아. 예? 5만 원짜리 답 없잖아, 그게. 건너갈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안 속을 수 있죠, 그죠? 있으면 또 속을 수 있지만은, 뭐 말인지 모르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말인지, 그죠? 다음 31번. 그 31번은 보니까, 음이네,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작년에 나왔던 내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7월 1일 날 을 내가 할인했는데, 받았는데, 여기 몇 개월짜리죠? 5개월짜리네. 그죠? 5개월짜리 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2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할인받았다. 그러면 석 달치 빼면 되겠네. 요거 더하고, 빼고.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5개월짜리 액면 얼마짜리? 48만원짜리. 요 의 이자율은 몇 프로? 5%, 0.05. 기간은 5개월이니까 10분의 5다. 그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4520 하고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만원 나오죠? 만원. 말은 나오겠네. 계산기로 이런 건 이제, 이런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죠? 그냥 빨리빨리 좀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식은 적어 나고 나서 뭐 계산하는데 시간 다 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만 원 나옵니다. 만 원, 만 원. 만 원 맞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니까 플러스. 여기 와서 이제, 그러면은 49만 원 중에서, 그죠? 곱하기. 마찬가지. 요거는 이자율은 은행이자는 8%네. 0.08. 곱하기 3개월이니까 10분의 3. 요 하니까 9,800원.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요거는 빼야 되잖아. 그러면은 내가 받는 돈 빼니까 49만에다가 빼니까 48만 200원. 그죠? 사회가 이벤트 지금 묻는 게, 뭘 묻죠? 요거 묻네. 우리 이거 두 가지 알잖아, 그죠? 단기 손익과 처분 손익, 이렇게. 그죠? 자, 단기 손익이라는 거는 요 액면 금액과 요걸 비교한다. 돈 많이 받았네. 얼마? 200원 더 받았네. 이익 200원. 처분 손익은 요거 비교하자. 요거, 요거 비교. 그죠? 비교하는데, 요거는 5개월이면 3개월이잖아, 그죠? 요걸 3개월 고쳐야 된다. 3개월로. 5분의 3. 3개월 치니까. 알겠죠? 5개월에 만 원이면은 한 달에 2천 원이잖아. 석 달이면 얼마? 6천 원이죠? 내가 6천 원 주면 될 건데, 은행에 9,800원 줘도 더 많이 줬잖아. 얼마? 3,800원 더 많이 줬네. 3,800원 손해봤네. 요거 묻는다. 3,800 정답 1번,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실수금 물어서만 요거, 단기손해 요거, 처분 요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현금, 그죠? 예금, 주식, 회상까지 해봤는데, 문제 뭐, 의정하면 다 풀리죠? 그죠? 뭐, 특히 그런 건 없잖아. 그죠?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다 이해는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조금 공부하면 되지, 뭐.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직 공부 좀, 하나 더 남았네. 32번. 뒷장에. 뒤에 보세요.
뒤에 32번 문제, 예, 그거 보니까 매출 채권 금액이 22만 원이다, 그죠? 손실 충당금, 이게 대손 충당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충당금이 지금 5천이 있다. 손실 타손 얼마고, 손실 타손이 바로 무슨 말이다? 대손 상각비. 같은 말이잖아, 그죠? 얼마고, 우리 책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손상 타손이나 대손 상각비나 같은 말이다. 대손 상각비 얼마고, 딱 보니까 무슨 문제죠? 연령부수법이네. 뭐 아무도 해줘 그죠? 이런 문제. 그럼 자 보세요. 하나하나 그 계산해야 된다 그죠? 왜냐하면은 10만 원 중에서 0.3%, 6만 5천 원 중에서 지금 대손율이 1%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그거 다 계산하니까 우리 대손 예상액이 얼마죠? 4,350원이죠. 밑에 계산해놨는 거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장부에 지금 장부상에 충당금이 얼마 있죠? 5천 있죠? 자, 보세요. 대손 예상액이 요건데 장부에 이만큼 있다. 더 많이 있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환입. 환입해야지. 그죠? 요게 적으면은 부족분을 우리가 추가하지만은 내년에 필요한 돈이 요 돈인데 우리 장부에 이 돈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있잖아. 650원 필요 없잖아. 그거 다시 빼내자. 그걸 뭐라 했죠? 환입. 650원. 환입, 6표 찾으세요. 몇 번? 3번. 3번. 알았죠? 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시험이 이래 나왔으니까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보니까, 아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대충 감 잡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또 다음 시험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제3장. 상품입니다. 그죠? 재고자산 부분. 그리고 제4장. 유형자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걸 좀 미리 예습 이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보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죠? 공부를 해오세요. 공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기본서 있잖아 그죠? 그걸 해가지고 이걸 문제 풀어야 되지. 이걸 미리 보고 해설 보고 답 봐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거 유형의 기본적인 걸 공부를 좀 해오시라 이겁니다. 예? 예, 미리 예습 알겠죠? 예.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